자, 성의 통문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In 뭐야? Korea. In Korea, Babies.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집니까? 우리말로 언제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그렇죠. In Korea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In Korea, babies자, 이번 챕터에서 중요한 건 이런 녀석이랑 이런 녀석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앞제비씨 앞에 놓는 말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서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언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전치사 앞제비씨가 하는 일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또 파티 베이비즈 그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무엇을 누가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파티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 파티에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물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우리말로는 무엇을 하고 누가다 누가니 그 아기가 싶니 그래서 그 아기가 무엇을 짚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저씨 더 주는 이유는 더 베이비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 어쨌든 he, she, it이 뒤에 하다시가 오면 더즈가 숨어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래서 it could be a pencil, mic, a mouse, or some money 이거 읽기 연습할 때다 했었는데요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관의 도움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나요? What?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아기가 짚는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라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잠깐만 What? 저 줄 거예요. 알았어. 왜 기다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저요. 뭐라고? 저요.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면 어떻게 하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네. What? 그래도. 그렇지. 오케이, 얘가 누굴 타넘고 갔어? 잇을 타넘고 왔잖아. 그러면 타넘고 왔으면 쿠드 다음에 묻는 말 쿠드 다음 뭐 나와야 돼? 잇. 그 다음은 잇, 비 뭐 잇을 할까? 양념실 뒤에는 원래 모습이라 했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딱 한 군데 틀렸다. 잘했어? 오, 그렇지. 아, 뒤에는 있구나, 미안.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다? It could be a... 아니, 묻고 답하기. What could it be a... 아, 계속 갑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봤어. 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조금만 더 빠르게 What could it be? What could... 에?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어, 딱 한 군데 틀렸어. 잘했어. 뭘까? 고쳐보세요. 지금 줄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네? 뭐 하나 it 빠졌는데?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ncil means The pencil means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우리말론 무엇을 그 연필이 의미하니?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연필을 짚는 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mic is an Okay,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럼 이번에 질문을 좀 바꿔서 The mic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 무엇을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짚는 게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더즈가 나와서 얘를 건너뛰어 가야 되죠. 근데 얘를 누가 달아 했고 얘를 문장에 주어라 했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얘가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야 된다 했어. 여기는 does가 what을 넘어갈 수가 없어 묻는 말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에서 대장이야. 그럼 does가 그 앞을 감히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Does one mean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뭐가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가 뭐라고요?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 오케이, 그래서 a computer progra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가 될 거고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상한데? 자, 누가다에서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보고 주어동사라고 해, 주어동사. 얘가 궁금할 때는 얘가 what이 될 거기 때문에 does라는 녀석이 감히 what을 감히 어디 감히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at을 어떻게 건너가. 여기 있던 does가 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one means an entertainer라고 얘는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주어가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이번엔 얘가 궁금한데 얘가 주어야? 얘가 누가 다 만드는데 사용된 거야?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겠어? 얘가 뭐가 돼서 앞으로 갈 거고 어? what이 될 거고 이렇게 끊기겠지. 그 다음에 누가 다 남았어. 누가 다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뭐를 터즈를 일로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무엇 마우스는 무엇이 될 것을 의미하니라는 질문은 어떻게 되겠어? What does the mouse mean? 이렇게 된다고요. 아직도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A computer programm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럼 마우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하니? 라는 뜻이 될 거고 그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unny means 아이고 means를 닮았 썼어요. 잠깐만요. Okay, 그래서 돈은 사업가를 의미한다.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러면 the money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뭐 고쳤어? 11번. 어? 11번. 응? 11번. 그럼 그거 말고 딴 거.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What means a businessman은 영어 질문 될 거고 What means a businessman의 우리말 뜻은? 무엇을 의미하니 사업가 그렇죠. 무엇을 짚는 게 사업가가 된다는 의미니 What means a businessman. 그럼 a businessma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es the money mean? 의 뜻은? 그렇죠. 무엇을 그 돈이 의미하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Koreans call this blue job.
오케이. 그럼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은 뭐? 읽기 연습. 단어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to Korean school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o Korean schools? 뭐라고? What do Koreans call this?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대답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안녕히 가세요.